안녕하세요. 이곳은 제주에 있는 유수암 체험마을입니다. 저의 마을은 2011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친환경 목공체험과 농사체험, 전통음식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60년 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편백나무, 삼나무, 소나무 물목을 마을 목장에 심으셨습니다. 이 나무들이 자라서 굴림이 조성되었으며 이 숲에서 채취한 나무들을 이용해 친환경 목공 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원목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소개가 있겠습니다. 원목 소나무 화분. 이 화분의 홀 안쪽에는 방수액이 충분히 묻혀져 있습니다. 다육이가 있고요. 나무 조각 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주산 송이, 사포, 그리고 목공 본드가 필요합니다. 소나무 원목 화분의 모서리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사포로 부드럽게 갈아서 만들어주고요. 예쁘게 사포질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사인펜을 가지고 이름이나 그림을 그려봐도 좋습니다. 이번에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예쁜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공 본드 필요하고요. 우선 꽃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. 모양을 미리 잡아 두시고 그 비슷한 위치에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주면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? 그리고 표시한 자리에 목공 본드를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. 목공 본드는 굳으면 투명해지니까 잘못했다고 너무 다시 해야 된다고 울지 마시고 예쁘게 붙여주세요. 그럴 때 이쑤시개로 모양을 잡아주면 좋겠죠? 자, 제주산 파트로 예쁜 꽃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조금씩 목공 본드를 더 붙여 놓고요. 꽃의 줄기와 잎사귀를 붙여 줍니다. 마르기를 기다리면 예쁜 꽃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. 꽃잎이 어느 정도 굳어서 붙으면
준비한 다육이를 원목 화분에 넣어 주시고요. 꼭꼭꼭 좀 남은 흙도 조금 더 넣어 주고요. 그리고 제주산 송이 위에 예쁘게 올려주시면 완성됩니다. 아이고. 자.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예쁜 원목 다육이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